어둠 속에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여행 가방을 챙겨온 이들이 하나둘씩 버스에 오릅니다. 전남 장성 지역 이장들입니다. KBS에 왔는데요. 예, 예. 오늘 이장님들 어디 가세요? 아, 솔직히 선진지 이제 오래하고 그식은 이장들 먹으면 멋진다고 선진지가 하나 갔다 오라고. 장성군이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방문지는 일본으로 3박 4일 일정에 14명의 이장이 동행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인 연수 비용은 장성군이 전액 지원합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장성군이 밝힌 연수 목적은 사기 진작과 선진 지역 방문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기획한 연수 일정은 관광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사전 교육도 없고 제대로 된 사후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심성 지원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효도한다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세금 낭비죠. 독거 모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곳에다가 돈 쓰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성군은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단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일단은 먼저 경우를 넓히고 해야 마을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끌어가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견학을 하는.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 국외여행 지원을 자제하라고 지적했습니다.